Nice game to eat.최강의 게이밍 그래픽 칩셋 지포스 GTX 세계 최강 조택 지포스 GTX 엔비디아 1등 복지 파트너 조택 자 조택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윈터 2013-2014 16강 T조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캐스터 정진호입니다. 자 더 봤습니다. 이성우 김광해 선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이 이제 16강 D조의 두 번째 경기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16강 중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그쵸. 대진이 네. 아닌가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화요일 날도 처음으로 드디어 2대1 경기가 나왔긴 했었는데 네. 오늘은 그보다 더 재밌는 경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누가 이길지 진짜 사실 궁금한 그렇죠. 오늘 대진인데 그렇죠. 네. 네, 두 팀 다 아마추어 팀의 최고봉이라 불릴 정도로 네. 네, 불리는 팀들이라 어디 팀이 이길지 예측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경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준비된 이벤트 조택과 함께하는 윈터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택 응원하고 GTX 650 받자 나이스게임 TV 홈페이지 링크되어 있는 조택 매니아 포럼 네이버 카페 품질로 말한다 명품 그래픽 카드 조택 문장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GTX 650 그래픽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게 꿀이거든요. 네.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화요일에 이벤트 응모하셨다가 네. 당첨된 분입니다. GTX 650 당첨자 잡았다 요놈님. 이틀 만에.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GTX 650을 매 방송마다 NLB 하는 방송 때마다 하나씩 그쵸? 팬들한테 네. 시청자들한테 네.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계속 응모하시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응모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된 경기 어떤 팀들 맞붙게 되는지 먼저 화면으로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D조 경기죠. 팀 GDPG 프라임 센티널 묵 프라임 옵티머스 이렇게 네 팀이 D조에 보진돼 있습니다. 저번 주 경기를 통해서 프라임 센티널이 진출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오늘 무클랜드 프라임 옵티머스의 경기 과연 어떤 팀이 진출전에 합류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묵 대 프라임 옵티머스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데이터는 네. 사실은 예선전 그 그렇죠. 데이터 시즌 3 경기죠. 네. 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여기 보시면은 코르키도 나와 있죠. 네, 코르키 아트록스. 저기 보시면은 네. 무기 네버다이 프랙틱스를 2대 0으로 이긴 전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그 네. 챌린지 아레나에서 네버다이 프랙틱스 엄청나게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네. 무클랜이 2대 0으로 또 이긴 그런 상대는 무기 얼마나 강력한지 네. 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자 탑부터 보겠습니다. 네. 무게 네버다이 탑룰루 그리고 프라임 한라봉입니다. 네, 한라봉 선수 네, 가장 그, 핫한 네, 한라봉 네, 선수가 네. 투교수에서 약간 네. 채팅을 통해서 그렇죠. 네. 많은 분들 지금 강키가 네. 오늘 해설을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네. 다들 네. 지금 팀 한라봉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네. 네. 프라임이라기보다는 한라봉 선수의 그만큼 주목도가 높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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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이제 챌린저에 가본 전적이 있는 굉장히 실력 좋은 탑솔로들입니다. 네. 네. 오늘 게시판 지분이 한 90%를 차지하지 않을지 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정글입니다. 불량이 처단한다. 프라임 레드콩. 고긴된 불량 열성팬. 열성팬. 네, 네, 이, 네, 불량이 처단한다. 이 선수는 그 전 아이디 노로짱 선수죠. 네, 네. 미신 장인으로 유명한 선수고요. 그리고 뭐, 프라임 팀의 레드콩 선수는 아트로스 정글링 되게 잘한다고 많이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네. 최근에는 어떤 정글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번 경기 기대됩니다. 빨콩이죠, 빨콩. 네, 네. 빨콩이죠. 네, 레드콩. 빨콩. 네. 포트리스가 생각나기도 하고. 네. 자 그리고 미드입니다. 네. 보루나 네. 프라임 트릭스 선수입니다. 프로레인저를 실력은 미드라인입니다. 네, 트릭스 선수는 이제까지 잘 알려진 건 없긴 하지만 보루나 선수가 지금 현재 아마추어 미드라이너 중에서 굉장히 핫한 편에 속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대회에서의 활약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목받는 미드라이너입니다. 네. 특히나 보루나 선수는 또
러너가 사랑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죠. 네. 대회를 보지 않는 분들도 러너 네. 방송 많이 보시기 때문에 러너가 네. 굉장히 사랑하는 네. 보르나. 제2의 네. 페이퍼란 말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저 원딜이죠. 네. 네. 자 그리고 세키아 프라임 제트 엔진입니다. 네. 원딜. 세키아 선수의 워낙 안정적인 걸로 유명한 그런 원딜러고요. 제트 엔진 선수가 좀 특이한 점이 징크스가 모스트에 있어요. 거의 네. 지금 징크스가 시즌 프리시즌 들어와서는 생존기가 없다라는 문제로 대회에서 그렇게 환영받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렇죠. 과연 모스트 3로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서포터죠. 픽시아 대 원티지. 네, 원티지. 원티지. 네. 2를, 숫자 2를 영어 2로 읽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티지입니다. 네. 그리고 픽시아 네. 선수는 팔로님이다라는 아이디가 네, 유명하죠. 네, 블리츠 장인, 블리츠 스레치 장인으로 네. 유명한 선수인데, 최근에는 애니를 3번 함으로써 다른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엔트리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양 팀, 아무래도 이제 클랜 배틀, 지난 클랜 배틀 왕좌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무클랜. 네. 무클랜은 뭐 이제 뭐 묵스포5라고 부를 정도로 아마추어지만 네. 많은 팬들을 또 확보하고 있는 네. 예, 팀이기도 합니다. 네, 정돈된 한타를 많이 보여줬었죠. 네. 예, 그리고 확실히 이제 미드와 정글러의 어떤 강력함이 네. 돋보이는 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팀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미드와 정글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보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플레이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그 픽시아 선수가 애니가 아까 전에도 계속 모스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당시에 애니를 선픽으로 가져가지 않았을 시절 그 당시에도 애니를 계속해서 먼저 선픽을 가져가면서 애니가 좋다라는 것을 또 입증하려고 했었고요. 그만큼 네. 뭐 연구라든지 전체적인 성향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메타에 따라서 잘 변하는 선수들이에요. 네. 본라인은 안정적으로 밀고 들어가고 미드 정글이 또 캐리해주고 탑이 안정적으로 또 버텨주는 그런 식의 팀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무튼 그 아마추어지만 다섯 명의 짜임새가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네, 네, 그렇죠. 묵은 네. 프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어떻게 보면 묵보다 정보가 더 없는 게 프라임 옵티머스 팀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엔트리도 많이 바뀐 프라임 옵티머스 팀이라 이번 경기에서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해줄지 네, 많이 기대됩니다. 이제 두 팀의 차이라고 한다면 지금 합숙을 하냐 안 하냐 정도거든요. 네. 두 팀 다 기량적으로는 아마추어의 거의 최정점에 있는 선수들이고 단지 프라임 선수들이 합숙을 하면서 기존 그 오프 때만 해도 무클랜보다는 좀 약세다라고 평가를 받았었지만 지금 한 두 달 정도 준비를 해오면서 네. 여러 가지로 기량적인 면에서나 좀 업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반면에 무클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로 일단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숙을 못하고 이제 밤에만 연습을 따로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자, 양 팀이 모두 엔트리 변경과 소환사면 네. 변경 때문에 그 벤카드를 두 개씩 두 개씩 네. 서로 지금 1경기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벤카드가 이제 한 장씩밖에 1경기에 쓰지 못하는데 네. 어떤 카드를 벤카드 쓸지 오히려 더 머리가 아파지는 그렇죠. 네. 오히려 이게 블루사이드에서는 첫 픽으로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데 퍼플에서는 두 개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아마 제 생각엔 블루팀 사이드보다 퍼플팀에서 아마 약간 조금이나 이득을 가져가지 않을지 네, 생각이 듭니다. 약간 또 OP 대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훨씬 재밌죠, 경기장으로는. 네, 서로 주 챔피언들 네. 다 뽑아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뱀픽 하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리아나. 오리아나죠. 네, 이거는 보르나 선수의 그냥 저격밴이죠. 그렇죠. 이게 미드가 오리아나. 되게 핫한 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드 라이너들이 둘 다 지금 챔폭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랭가를 가져갔으면은 그냥 11을 같은 거 먼저 가져오고, 네, 지금은 11이나 카르마? 카르마는? 네. 자, 일단 앨리스가 네. 열려있는데, 픽률 탑5에서 앨리스가 96.3% 27번 오픈됐는데, 26번 픽이 됐습니다. 네. 챔스와 NLB 합친 데이터를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거. 애니도 그렇죠. 28번 오픈에 25번 픽이 됐고, 루시안도 굉장히 높고요. 네. 리신? 아, 역시 앨리스 가져가네요. 앨리스? 네. 오픈됐으면 앨리스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앨리스는 거의 필승 카드라고 말할 네. 정도로 네, 요즘 되게 핫하죠. 자 이거대로 그리고, 한다면은 네. 프라임 옵티머스에서는 애니와 루시안 아니면 애니나 리신 네.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블리츠가 선택 창에 올라와 있는데 안 할 거예요. 네, 선택은 네, 네, 그냥, 카르마로 네. 바뀌네요. 네. 카르마. 카르마. 네. 요즘 챔스에서도 경기에 나왔었고 카르마 자체가 되게 좀 서포터로서 AP 챔 약간 세미 누커 형식으로 활용되는 모습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확실히 지금 그 승천에 네 승천에 네, 네. 그게 쿨감이 20%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네. 승천의 부적이라는 아이템. 네, 그 네. 쿨감 때문에 카르마가 만트라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카르마가 진짜 세졌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그 새로운 아이템. 네. 지금 서포터들이 가는 미카레 도가니도요. 그러니까 카르마란 챔프가 원래 초반에 라인전이 굉장히 강력하고 네. 중반에 만화나 유틸성 때문에 좀 다른 챔피언에 비해서 많이 선택을 안 받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징크스? 네. 비시는 픽 아까 픽맨에 네. 나오는 지금 골랐어. 픽했습니다. 네. 이거는 자신감이죠. 자 지금 네. 챔프면 최소 승리라고 있는데 자르반 죽을 사세 네. 0.8패 0%예요. 네. 챔스에서도 NLB에서도 네.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솔랭에서도요. 신드라 1승 5패 카르마도 네. 승률은 좋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루시안이 굉장히 많이 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승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그라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라가스 루시안을 같이 갖고 가나요 무클레? 네. 33.3% 네. 네, 승률을 자랑하는 두 챔피언이 지금 선택이 될 것 같죠. 승률은 굉장히 높지만 네. 승률은 굉장히 낮은 그쵸. 그라가스와 루시안입니다. 충전 안 좋은 챔피언 세 네. 세 가지를 벌써 세 가지 다 가져왔고 앨리스로 네. 커버해보겠다고 지금 이거는 앨리스로 버스를 네. 태워야 되는 네. 앨리스만 네. 믿고 가겠다. 데이터만 놓고 보면 네. 카르마, 그라가스, 루시안 하위에서 이 네. 최저 승률 탑5에서 네. 있는 네. 이 세 개 챔프를 네.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앨리스가 네. 밸런스 괜찮죠 이러면 네. 하드 캐리를 직스 네. 네. 그라가스 네. 보르나 선수의 직스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라가스 네. 이게 오리아나가 네. 열렸다라고 한다면 그냥 니달리 베나고 오리아나 그라가스 구도에서 요즘 그라가스를 좀 많이 선호를 하니까 네. 그라가스를 먼저 가져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리아나가 벤이 된 상태라서 그냥 직스를 먼저 가져왔고요. 네, 그게 오리아나 그라가스 라인전 1대1 구도 자체로 만들어졌을 때는 오리아나가 초반 라인전부터 많이 앞살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한타 페이지 넘어갔을 때 오리아나 충격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라가스 많이 활용됐었는데 지금 그것과 네, 똑같은 형식으로 마치 빅뱅이 이루어졌죠. 네. 아 그리고 문도, 네, 문도. 네, 요즘에 요즘 엄청 네. 핫하죠. 핫한 문도. 네. 지금 이 두 팀 다 탑 선수들은 탑 문도 텔레포트를 되게 좀 활용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 탑 룰루루 선수가 문도를 활용하네요. 네. 네. 탑 문도. 실제로 탑 룰루 선수가 뭐 랭가가 나왔을 땐 보통 레넥토를 많이 선호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다가 저번 이제 러너 대회 결승에서 탑 문도한테 굉장히 크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그 이후부터 탑문도가 지금 굉장히 사귄 것 같다. 그래서 네. 탑문도를 계속해서 연습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역시 또 네. 5대 식시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네. 엄청 강력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염된 대형 직할 5대 식 강력하거든요. 탑문도까지 가져가면서 조합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조합 다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벤카드가 하나씩밖에 날아가지 않았고 그걸 또 미드에 투자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도 가져간 것 같습니다. 네. 전체는 조합은 뭐 양쪽 다 불만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약간 서로 잘 픽했다 이런 느낌으로 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특성 살펴보겠습니다. 양 팀의 자 어떤 선수부터 먼저 특성을 살펴볼까? 탑부터 네. 봅니다. 프라임 한라봉 선수와 네버다이 탑룰루. 네. 문도의 특성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격에 없어요. 네. 0, 18, 12 찍었습니다. 네, 저게 문도가 탑에 이제 왕룬에다가 주문우표를 받고 저런 식으로 유틸 쪽에서 주문우표를 받으면요. 시카를 던지는 데 있어서 체력 회복이 거의, 체력 소모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네, 체력이 안 달거든요. 저런 식으로 좀 투자해 준 것 같고 오히려 좀 랭가가 좀 공격적으로 갔다라는 것에 네, 역시 탑 문도를 상대하다 보니까 네. 수비적으로 9, 21이 아니라 마가한 쌍관 쪽에 섞어서 초반에 유지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커버를 하겠다는 좀 약간 공격적인 특성을 가졌고요. 네, 15, 15를 네. 찍었어요. 네. 이런 네. 것들은 네, 홈페이지에서 방송 게시판 NLB 통해서 여러분들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랭가, 문도를 상대하는 랭가 네. 오늘 경기에 따라서 15, 15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즌3에 익숙해져 있는 정글입니다. 네. 뭐 9, 21, 21, 9 뭐 이런 그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뭐 18, 12, 네. 15, 15 취향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잘 확인하시고 네. 자 정글이에요. 9, 21, 0 그리고 12, 18, 0입니다. 네. 한 가지 올인해서 찍는 게 아니고 앨리스도 지금 보시다시피 공격에 21을 주고요. 방어 쪽에 18을 투자했는데 네. 한 가지 마스터리에 올인을 하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찍는 마스터리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정글 쪽에선 그렇죠. 네. 뭐 아무튼 취향이에요 이제는. 네, 그리고 네, 상대에 따라서 네. 상대 조합에 따라서 네. 상대 라이너에 따라서 계속 그 특성을 이제 프로 선수들도 고수들도 천상계 네. 유저들도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미드 보겠습니다. 미드라는 트릭스 대 보르나
21-09, 21-09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미드라이너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고요. 네, 변한 쪽이 거의 어떻게 보면 디펜스 쪽이 많이 변했다 보니까 그쪽으로 찍는 챔피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편이고 네. 뭐 시즌3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3달 정도는 꾸준히 특성에 대한 연구가 됐었거든요. 네, 지금도 프리시즌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한두 달간 정도는 더 특성에 대해서 연구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겠죠. 네. 자, 서포터 네. 특성까지 보겠습니다. 자, 원티지 대 픽시자 선수 0, 21, 9, 21, 9, 0입니다. 오. 역시 카르마는 카르마. 공격적으로 네. 카르마 세미누커 예, 네. 거기다가 쓰레쉬는 단단하게 그쵸? 성향 갈렸습니다. 서포터는 네. 완전히 갈렸어요. 네. 쓰레쉬는 지금 방어 쪽에 찍는 거가 엄청나게 선호가 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효율도 굉장히 좋고 저런 식으로 디펜스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그 시즌3 때 마타운스가 굉장히 잘했던 쓰레쉬로 이니시에이팅 거는 거 이런 네, 것들을 네.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반면에 카르마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초반에 강력한 만트라를 이용을 해서 초반에 좀 엄청나게 압박을 해주겠다 네. 루시안과 함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경기 승자 예측 한번 해볼까요? 저는 픽벤에서 약간 좀 네보다 이래 무클랜이 약간 좀 픽을 잘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전 무클랜한테 한 표를 네 던지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은 네. 전체적으로 프라임 팀이 보여준 합숙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은 네. 프라임 팀이 이때까지 보여준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 반면에 무클랜은 네, 아마추어 중에서도 거의 최정점에 있는 팀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고 네임드나 뭐 인지도 면에서 그리고 이 친구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일단 1경기는 무클랜 쪽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무클랜으로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역으로 안 가시네요. 네, 저는 원래 좀 무클랜 배틀 또 우승자 네. 출신이니까 아... 그쵸 네. 무기 좀 활약해주면 네. 지금 로딩함에 그리고... 나오고 있는데 열 선수가 다 챌린저 테두리를 갖고 있네요. 이제 팀랭으로 찍은 선수들이죠 네. 대부분. 네. 그만큼 오랫동안 연습을 했다는 거고요. 네. 자 이제 곧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텍 NLB 윈터 2013-2014 무클랜드 프라임 옵티머스의 경기입니다.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누가 이길지. 그렇죠. 경기하면 보겠습니다. 자, 조텍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윈터 2013-2014 16강 D조 프라임 옵티머스 대 무게 경기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프라임 한라봉 선수에 대해서 왜 강승현 해설이 해설을 안 하느냐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서브 옵저버로 네. 강승현 해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만 네. 아주 자세히 보여줄 것입니다. 네. 지금 옆방에서 내 지켜보고 네. 있거든요. 지금 네. 굉장히 유심 깊게 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이건 일단은 저 클레디 알고요. 네, 네. 클레디 알죠. 이거는 알죠. 완전히 와 카르마가 진짜 세요 지금. 그냥 그라마 녹아버렸어요. 네,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 뽑았고요. 그렇죠. 이거 리신 쳤죠. 렌가도 와 3킬 전멸 두 개 뽑고 3킬 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즌 4로 와서 네. 네. 초반에 킬이 오 수정자 승리가 지금 네. 92% 무게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데 야 이거는 너무 방심했나요? 네. 그쵸 일단은 약간 좀 아쉬운 건 그라가스가 스킬을 너무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술통을 안 굴리는지 쿨타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걸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퍼스트 블러드 획득지 네. 승률이 66.1%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도 네. 승리할 확률 더 높다는 점. 네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근데 첫 드래곤 승률도 네. 제가 7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첫 드래곤 먹었을 때 승률도 네. 그런 것도 없긴 없는. 이게 퍼스트 블러드가 1킬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 3킬이거든요. 네, 일방적인 3킬 교환이라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네. 첫 번째 인베에서 하나 정도 죽는 거는 그렇죠. 시즌 4에서는 크게 어떤 기분이 네. 좀 나쁜 거지. 네. 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정도는 아닌데. 네. 그리고 그 퍼스트 블러드 가격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2분 내로 죽으면 200골드를 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지금 직스가 2킬에서 도라닝 하나 더 사왔습니다. 아, 원래는 도라닝 하나 못 그쵸. 사거든요.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게 일단 그라가스 직스 구도에서도 직스가 너무 신나고요. 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번 경기의 핵심은 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탑이 두 선수 다 멘탈이 그렇게 좋은 선수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라봉 선수도 뭐 물론 그때 그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네. 이 탑룰루 선수가요. 네. 멘탈이 유리를 넘어서서 비눗방울 수준이에요 거의. 비눗방울. 네. 정말 비눗방울 수준인 게 네. 정말 톡
건드리면 팡 터집니다. 그래서 아, 근데 그 네. 비눗방울 안에 그냥 비눗방울이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독가스 같은 게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터지면은 일단 정글부터 부들부들 떨어요. 어, 저 형을 어떻게 멘탈 케어해주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글이 소심해지니까 미드도 소심해지고 그게 스노볼이 막 굴러가서 팀이 망하는 구도가 몇 번 나왔었어요. 네, 약간, 그래서 네. 좀 이 탐루로 선수의 멘탈 케어가 굉장히 이 팀에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강해요. 네. 신병받아라 징크스 올시즌 첫 출전입니다. 올 시즌 아예 챔스 NBA 합쳐서 첫 번째 네. 신병 과연 좋은 모드 보여줄지. 근데 시작이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리고 문도도 지금 기분 좋게 시작해서 무클랜 선수들이 게임을 할 때 그 두 가지 게임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LOL과 함께 디펜스 탐룰로 멘탈 지키기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돌아가고 있어서 노론 선수가 고생이 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멘탈만 챙겨주면은 진짜 잘합니다. 탐룰 선수가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그거를 멘탈 같은 부분을 조금 극복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본인이 사실 극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또 좋은 팀을 만나 자기하고 잘 맞는 네. 팀을 만나서 또 해결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저게 주문 루펠을 든 문도의 강점이에요. 원래 초반에 6렙 전까지는 라인 푸시나 이런 것들에서 탑 5 가죠. 네. 네.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와닿다니 보였고요. 체력이 달아서 그런 건데 저런 식으로 네. 저게 주문 루펠을 가면 체력이 안 달아요. 야 거기다가 지금 만트라를 활용해서 네, 피가 반 달아요 거의. 딜이 거기다가 돈템을 주문 루펠 쪽을 올렸죠. 주물력을 올려서 초반에 스노우볼링을 확실하게 굴리겠다는 돈템이거든요 저게. 네? 이게 약간 초반 흐름이지만 무클랜이 너무 좋게 시작합니다. 네. 쓰레쉬는 지금 네, 돈템은 네. 안 들고 시작했네요. 네, 지금 봤는데 네,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죠. 네, 와드 위치를 보니까 핑크와드를 들고 시작해가지고 네. 초반에 네, 인베이드에서 이득을 보고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야 네. 그렇다면은 더더군다나 치명타네요. 서포터들끼리 골드 소프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 잡히다 왔는데 이거 지금부터 좋아요. 한 대. 야 좋아요. 아 이거는 호흡이 정말 멋졌습니다. 호흡 좋았어요. 슬래시 원티지 선수 연계 콤보가 정말 좋았네요. 정말로 여기서 이득 못 보면은 이거는 손해죠. 네. 근데 라인을 확실하게 밀어놓고 텔포를 타서 네. 전멸을 또 뽑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네, 맹가는 집에서 탑으로 이제 네.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확실히 연습한 조합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쓰레쉬와 징크스를 저런 식으로 스킬을 활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 디나이에요. 완전 디나이입니다. 이 웨이브 근데 랭가도 랭가도 탭 타고 순간이동? 순간이동? 네. 네. 하지만 그냥 라인 먹게 좀 도와주는 풀어주는 식의 네, 약간 풀어주는 것밖에는 안 돼. 네. 네. 그리고 리신 내려오는 거 지금 봤습니다. 리신에게 뭔가 만들 수 있나요? 만들어야만 됩니다. 엘리스 내려온 타이밍에 그냥 용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내려온 김에 용까지 먹고 시작하자라고 볼 수 있고 직스가 충분히 압박을 해둔 상황이고 6레벨 쪽까지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리신 스틸 네. 리신 스틸 약간 빠졌죠. 전멸 네. 손해가 좀 계속해서 쌓입니다. 무클랜 운영 깔끔하네요. 네. 이게 좀 바뀐 네. 시즌4에서 강타의 위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스틸하는 데 있어서 강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정글러들이 그렇죠. 네. 네, 확실히 데미지가 너프된 게 체감이 되는 게 그냥 그라가스 수통에도 요즘 많이 뺏기더라고요. 네. 네. 첫 드래곤 차지 승률이 67.9% 퍼스트 블러드가 약간 높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무클랜이 이길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퍼스트 블러 가져가고 첫 번째 드래곤도 가져가고요. 네. 지금 경기 게임 시간 지난 7분이 지나고 있는데 벌써 3,000골 가까이 차이 나고 있죠. 와 굉장히 네. 큰 격차입니다. 그렇죠. 무클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게 후반을 바라보고 템을 올리는 뭐 그런 것. 미니아가 바뀌었어요. 미니언이 걸렸어요. 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카르마가 어찌됐건 약간 초반에 스노우볼링을 굴리는 식의 아이템 선택을 해주고 문도도 텔레포트를 좀 초반에 일찍 사용을 했었는데 그걸로 통해서 이득을 봤단 말이죠. 네. 그렇죠. 저런 후반을 지향형하는
뭐 텔레포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초반에 이득을 봤다라고 한다면 사실 글로벌 골드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네. 보시다시피 라인별로 CS 차이가 크게 나고 있어. 지금 프라임 오티머스는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지 라인전에서부터도 밀리는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골드 차이가 벌어져 있다 보니까 네. 약간 프라임 옵티머스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리신을 활용한 바텀 갱킹으로 루시안을 계속 따낸 플레이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것마저 지금 앨리스가 너무 커버려가지고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네, 역갱 당하면 네. 여기서 좀 게임 터져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궁극기로 스틸하겠다고 지금 1분 하드를 지금 깔아둔 거죠. 네. 지금 그거에 맞춰서 리신이랑 앨리스가 움직여주고 있고요. 리퍼도 위치 파악 못했죠. 네. 아, 탑라인은 네, 근데 왠가가 예, 깨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리신 아 새끼거미로 막아주네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리신이 전멸까지도 없는 상태여서 예, 좀 약간 자신있게 들어가봤던 거였거든요. 사형선고 아 네,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짜 걸고 자 예. 그렇죠 좋아요. 사형선고 걸리면 그 다음에 징크스의 스케일이 스턴이 있는 저게 어떻게 보면은 그 케이틀린의 덫보다 훨씬 좋다. 그렇죠. 네. 순간적으로 완전히 한 3-4초 이상을 꽉 묶거든요. 네. 루시안 널 믿었건만 픽백률 91.1% 승률 33.3% KD 2.5 안 좋아요. 네. 승률만 넣고 보면 굉장히 안 좋긴 한데 어쨌건 엄청나게 픽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저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자, 궁수면서 체력 회복합니다. 저 프라임팀은 뭐 NLB만 네. 있었던 그런 그 승률이 아니라 이제 챔스와 네. NLB 네. 합쳐서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라면은 리신이 어찌됐건 잘 풀린 바텀라인을 계속해서 찔러주면 좀 이득을 좀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하나하나 잡아가는 게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거든요. 네, EU 드래곤까지 네, 본라인 좀 많이 도움을 저런 식으로 주는 게 리신, 네, 좋죠. 리신 다시 또 바텀 커버 가지만 네, 추가적으로 킬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라인에서 먼저 집에 가는 거랑 항상 좀 랭가 운도는 또 웨이브 하나를 더 먹고 집에 갔다 오겠죠. 네, 그리고 바텀에서는 카르마가 두 번 죽음으로 인해서 라인전 리드권이 바뀌어버렸죠. 징크스 슬래시 라인 이제 라인 푸시하면서 오히려 다이브각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제트엔진 네. 선수의 징크스와 이 슬래시의 호흡이 굉장히 좋네요. 네, 네 확실히 연습한 조합이라는 게 느껴지죠. 네, 깔끔합니다. 저도 징크스를 많이 플레이해보긴 했지만 가장 좋았던 조합이 슬래시랑 호흡이 가장 좀 좋았던 것 같거든요. 네. 생존기가 아마 부재한 징크스를 슬래시 랜턴으로 약간 좀 살려주거나 슬래시 CC기에 연결해서 맞춰서 트랩을 깐다든지 약간 이런 콤보가 되게 좋거든요. 지금 그런 플레이를 지금 원티지 선수랑 제트엔진 선수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나마 지금 바텀에서 조금씩 풀리면서 3킬 대 5킬 글로벌 골드가 더 이상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네. 이제 좁히는 데 성공하고 있어요. 네. 이번 랭과 궁극기가 제대로 성공을 해서 미드를 잡아준다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수가 될 수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거 네, 와드로 보였습니다 지금. 랭가 궁기 와드로 보여서 영락치 않는다.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건 슬통 잘 날아갔어요. 슬통은 잘 날아갔습니다. 네. 지수고. 아 좋아요. 프라임 하지만 랭가 죽었죠. 네 지속력이 징크스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여서 자 그리고 쓰레시 궁도 좋긴 네. 합니다만 징크스가 빨리 올라 3렬 수 있나요? 리신 용해결 좋았죠. 이거는 추가적으로 네 킬을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자 일단 직스를 잡고 랭가가 잡혔어요. 손기상 어떤가 지금 직스와 랭가 누가 더 아플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드래곤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잘 크고 있는 직스가 저런 식으로 아깝게 술통 폭발이 굉장히 제대로 들어가면서 따인 것 자체는 아쉽긴 하지만은 어쨌든 문도가 커버를 잘 와줬고 그로 인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먼저 성공권을 건 프라임 입장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무클랜은 괜찮은 상황이고요. 사실 무클랜이 영락시를 노리려고 했었는데 둘 다 거기가 5대5로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거기에 드래곤이 있었다면 이 교전 이후에 드래곤 어느 팀이든 한 팀이 드래곤을 가져갔다 네. 이러면 확실히 그 교전에 대해서 그쵸? 손익계산선이 딱 나오는데 딱히 뭐 누가 이득을 봤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죠. 네, 비슷하게 서로 주고받았다 죽을 수 있겠네요. 자 리신이 이쪽으로 오는 네. 것도 와드를 꼼꼼하게 깊숙이 네. 막아놨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지금 바텀에서 3대3 교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직스가 잠깐 내려왔던 무빙을 해주는 게 지금 직스의 궁극기를 활용해서 바텀에서 4대3
도전을 만들어 했었죠. 네. 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제텐지 선수는 지금 되게 살이면서 파밍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 프라임 옵티머스는 바텀 라인을 어떻게든 더 키워야 되는 상황. 그나마 지금 힘이 좀 바텀 라인에서 네. 역전의 힘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주고 있죠. 랭가 지금 탑을 밀고 있는데 텔레포트를 활용해서 내려가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버스텔이 너무 세거든요. 네. 이번 용도 그냥 주면은 좀 많이 힘듭니다. 아, 두 번째 용까지 그냥. 아, 네. 징크스 궁극기가 아쉽게도 너무 스타라지 못했네요. 자. 네. 그런 상황이라면 랭가가 지금 뭐 털에서 밀 수 있는 상황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탑털의 시체력이 어느 정도 했을지 반 정도 남았었는데 이걸 밀어야죠. 일단 랭가 입장에서는 네, 지금은 프라임팀 입장에서도 탑은 무조건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밀 수 있나요? 지금 체력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야, 문도가 탑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네, 아, 밀었네요. 네. 네, 탑을 밀어서 그나마 이제 드래곤 두 번째 드래곤까지 내주긴 했습니다만 탑털에서 밀어내면서 자 일단은 5대씩 잘 피했고요. 5대씩 잘 피했어. 자 이렇게 뭐 딜전해도 네. 어차피 분들도 공격이 되는데 근데 이거 앨리스랑 지금 식스가 올라가고 있죠 탑으로. 시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네버다의 탑전선수 이거 연기예요 연기. 그쵸? 그리고 일단 저게 아 근데 렌가가 점화가 아니라서 네. 그냥 맞았죠? 타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잘 빠져나갔네요. 네. 공기 끝나갈 것 같은데요. 네, 네 살아가네요. 어쨌든 이거는 시간 또 잘 네. 끌었습니다 랭가가. 뮤터도 지키고요. 자, 그래도 프라임 옵티머스가 네. 시간 잘 끌어주고 두 명이나 합류를 했었는데 코드 랭가 선수가 공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조금씩 글로벌드가 약간씩 지금 좁혀지고 있어요. 네, 아까 3,000원 골드 차이였는데 지금 2,000 골로 줄어들었죠. 네. 네. 굉장히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긴 해요. 조금씩 이득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네. 어쨌든 초반에 거의 이런 정도면 리신이 탑 가고 있죠. 네.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네. 나오는 게 지금 양측 다 타워 탑 타워 말고는 하나도 좀 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서는 타워를 먼저 밀고 그 이후에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노볼링 좀 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난하게 계속해서 지금 라인전 구도에서 파밍을 하면서 정글러가 갱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어서 딱히 뭔가 엄청난 공격이 안 나와. 내가 공격이 없어요. 공격이 없어서 잡으면은 잡아내겠죠. 베스트죠. 네, 잡아내네요. 아, 이거 갱킹에 맞춰서 리신 탑 커버를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리신 또 커버하는 건 의미가 없죠. 결국은 리신을 네. 기다리면서 부시해서 좀 뭔가 딜견을 좀 미리 좀 해놓으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데 들긴 합니다만 미리 에리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탑라인을 제외하고 또 연계 좋아요. 자, 그럼 저 그건가요 이게? 아, 네. 좋아요. 지금 세 번째 걸리고 있습니다. 호흡이 너무 좋아요. 네. 원티지 쓰레지 선수 너무 좋네요. 수동권 잘 들어왔고요. 점프함께 잘 미래에서 솔로킬도 내고요. 트릭스 선수도 개인기 나쁘지 않아요. 이런 갑자기 기분 확 좋아지죠. 네. 솔로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텀에서 솔로킬 네. 미드에서 솔로킬 또 살아가고요. 네. 네. 상황 너무 좋습니다 지금. 초반에 손해본 킬 3-0 스코어를 지금 다 따라잡고 있죠. 네. 킬 스코어 1킬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것도 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세네복수 5대 10. 징크스 맞아줘. 아, 징크스 폭딜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전멸 서로 다 뽑았고요. 타워 밀고요. 네. 타워 밀고 징크스 보호하겠군요. 타워 밀고요. 타워 밀고요. 징크스 영으로 생각보다 타워 밀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징크스 오늘 첫 출전에 맹활약 갑니다. 쓰레쉬 함께 맹활약이에요. 자, 앨리스 하지만 리시로 있고 커버 좋아요. 자, 또 네. 카르마도 있기 때문에 잘 빠졌어요. 잘 네. 빠졌습니다. 프라임 옵티머스가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아, 이거는 방금은 평타 두 대의 타워가 깨졌어야 됐어요. 근데 타워가 의외로 잘 버텼습니다. 굉장히 잘 버텼어요. 그래서 그 평타 한 방에 추가 데미지 때문에 문도피가 확 달았고요. 그러니까 타워를 빨리 깨고 문도 함께 잡으려고 했는데 네. 네. 타워가 생각보다 안 예, 파괴가 안 됐죠. 깨지고 내가 쟤를 때려야 되는데 상대 챔프를 때려야 되는데 네. 터렛이 안 깨지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탐문도 선수가 비눗방 올 수준이기 때문에 저런 거 굉장히 민감해요. 정말 없거든요. 손정이 빠지네요. 길그라마스가 가져갑니다. 루시안 왔습니다만 잘못하면 죽어요. 루시안도 조심해야 됩니다. 트릭스 선수의 술통 폭발이 진짜 잘 들어가네요. 아까부터 네. 거기다가 고르나 선수의 직스도
컨이 순간 컨이 나쁘진 않아요. 네. 그 점프하는 스킬을 통해서 벗어나는 벗어나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순간을 네. 거의 예측하고 쏘고 있기 때문에 양 선수 미드라인의 트릭 선수와 보너 선수의 컨 싸움도 볼만합니다. 그리고 넘타도 먼저 밀고요. 예. 네. 아니, 먼저는 아니고 밀었네요. 예, 바로 네. 예, 바로 밀어낸 성공을 하고 네, 글로벌 골드 차이 1600골드로 많이 따라왔네요, 이제. 킬수는 오히려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징크스와 쓰레쉬가 분위기를 거의 네. 아무랄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희망의 분위기로 바꿔준 것. 그쵸. 그냥 할 수 있겠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게임 터진 게 아니구나. 프라임 옵티머스 팀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경기 네. 이제 엄대엄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네. 박빙의 네. 경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타워가 이렇게까지 안 밀리는 경기가 좀 흔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실 무클레임 입장에서 미드가 좀 많이 아쉽죠. 어찌됐건 CS 차이를 도중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벌리고 있었었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직스 자체가 원래 수성도 좋고 타워 미인데도 굉장히 좋은 챔프다 보니까 먼저 미드라인 쪽에서 악발 계속해서 미드를 밀고 뭔가 운영을 해줬어야 되는데 의외로 랭가나 이런 커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 문도의 실수 이런 거로 인해서 미드 타워 쪽도 먼저 밀지도 못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용이 나오죠. 드래곤 타이밍입니다. 네. 드래곤 나왔습니다. 드래곤 나왔어요. 진짜 중요한데 이런 5대5 상황에서는 네. 네. 이번 용 한타는 프라임 옵티머스 그냥 주기 싫거든요. 그렇죠. 한타에 랭가 이니지 좋아서 수정폭발 좋아요. 자 수정폭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스프리드, 문제는 후속 딜이 징크스 프리딜이죠. 네 징크스 프리딜. 자 그때 리신이 뒤에서 와 리신이 뒤에서 온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프라임 옵티머스 다시 아 못 잡아요. 아무도 못 잡아요 이러면 아, 한타를 이어버리네요. 랭가 포기하지 않았나요? 랭가 더 들어가나요? 자식할 맞고 다섯 명한테 술통 폭발이 다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징크스가 이런 한타 구도에서는 킬 먹으면 거의 날아다니기 때문에 딜럭키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피바라기에 지금 17건까지 나와서 꽤 괜찮은 딜량 보유했거든요. 그냥 바주카의 긴 사거리로 그냥 먼 거리에서 그냥 프리딜링을 넣었죠. 자 저것도 트랩 밟고 아, 네. 문 돌아서 버티긴 했습니다. 저거 웬만한 셈이었으면 지금 죽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미드 1차 타워 밀겠죠. 네 밀고 빠지네요. 제트엔진 자 추가적으로 네 제트엔진 선수 되게 잘하네요. 그러네요. 네. 사실 카르마가 처음에 공격적인 좀 아이템을 가지고 오펜스 쪽에 이식을 찍으면서 라인전 유지함과 함께 왔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사실 라인전을 이긴다는 전제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쓰레쉬의 사용성과 3번 연속 카르마한테 자리트를 하면서 킬을 계속 먹여서 징크스가 큰 상황이고 사실상 징크스의 약점이 물론 한타 때 생존기가 없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라인전에서도 기본적으로 상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타 구도에서 뭐 하나씩 이득 가져가면서 킬 먹고 어시 먹고 이러면 날아다닌 걸로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하지만 네. 네, 지금 그런 상황까지 결국에는 무난하게 왔거든요. 네, 바텀 서포터 네. 싸움은 약간 창과 방패 싸움이었는데 오히려 방패가 방패가 창을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창과 그러니까 친 거죠. 그렇죠. 네. 창과 방패, 네가 찌르면 내가 네. 막을게였는데 네. 그렇죠. 방패로 머리를 그러니까 찍어버려서 네. 방패가 던지고 후려 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냥 네, 부셔버려가지고 네. 그냥 바텀에서 균형이 많이 흔들려 버렸죠 지금. 방패를 던지고 창으로 막을 수가 있어야죠. 네. 안정적으로 해줘야 할 본라인이 이런 식으로 막 힐을 따이고 있으면은 네, 전체적인 팀 사기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 방금 사실은 리신이 별다른 걸 라인을 풀어주지 못한 상황에서 그라가스의 솔로 킬 그리고 바텀 라인에서의 정글러 개입 없이 킬을 이제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스스로 좀 풀어내는 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용 앞에서의 한타에서 리신이 후방에서 합류해준 게 굉장히 좋았고 자 일단은 경기는 뒤집어졌어요. 경기는 뒤집어졌습니다. 네. 프라임 옵티머스로 네, 예 뒤집어졌습니다. 이러면은 징크스가 코어템이 적어도 하나 더 나올 때까지는 좀 버티는 식으로 수비적으로 오히려 좀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요. 애초에 징크스 자체가 초반에 견제가 굉장히 강력했다가 사실 저 타이밍에 딜이 그렇게 잘 나온 챔프는 아니에요. 네. 유틸이나 네, 이런 거 있어서 그냥 버스트 딜이기 때문에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네, 퍼즈가 잠깐 걸렸고요. 네. 자 일단 리신이
예, PC 문제가 발생을 해서 네. 다시 재접속을 한다고 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접속하는 대로 경기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너무 기분 좋게 출발한 북. 그렇죠. 네. 아, 이거는 거의 일방적으로 경기 그냥 자연스럽게 스노볼 굴러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징크스와 쓰레쉬가 그거를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냥 원래 프로게임에서 3대 0 초반에 킬이 나오면은 거의 걷잡을 수 없다. 네. 그냥 게임이 터져버렸다. 맞죠, 네. 그냥 게임이 끝났다. 약간 이런 말이 있는데 네. 네. 그 바텀라인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풀어가지고 솔로킬을 많이 연달아 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그라가스도 연달아서 미드에서 솔로킬 더블킬 땄죠. 네. 네. 그거로 많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대 무게 정글 앨리스는 탑 쪽으로 가서 랭가를 잡아주는 상황을 했는데 네. 그 상황에서 미드랑 봇에서 이득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글로 그쵸? 개입 없었는데 네. 리신의 개입이 네. 있었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막 보면서 힘이 좀 빠지면서 묵은 좀 약간 뭐랄까요 힘이 좀 빠지면서 허탈해지는 그런 상황. 하지만 프라임 옵티머스에서는 우리가 해볼만 하구나 네. 해볼만 하구나 이런 희망이 생기는 상황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글로벌드 약간 앞서 프라임 옵티머스 약간 앞서 있고 기세는 프라임 옵티머스가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쵸. 자 잠시 선수 들어올 이까지 시간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그때 광고 하나 해드릴게요. 조택과 함께하는 LLB 윈터 이벤트입니다. 자막 나가고 있죠. 네. GTS 650 네, 홈페이지 링크되어 있는 조택 매니아 포럼 네이버 카페 품질로 말한다 명품 그래픽 카드 조택 문장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GTS 650 그래픽 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했었던 당첨자 네. 잡았다 요놈님이 당첨이 되셔서 GTS 650 받아가셨고요. 오늘도 GTS 650 한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리신이 리신을 플레이하는 레드콩 선수가 다시 접속을 했다는 시그널을 들어와 있습니다만 경기 속진된 것은 프라임 네. 쪽이 좀 네, 한번 정비를 좀 하려 하는 것 같네요. 네.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정도 됐으면은 지금 터렛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1차 터렛은 서로 지금 다 아 미드 1차 터렛은 프라임은 네. 살아있는 상황이고 네.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쵸? 묵은 1차 터렛이 지금 다 제거된 상황이에요. 하지만 묵이 드래곤을 첫 번째 드래곤을 가져갔고 두 번째 드래곤 또 가져갔죠. 또 까지 가져가고 네. 세 번째 드래곤은 이제 네. 프라임이 가져가고 네. 그래서 글로벌 골드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고 그렇게 한 타에서 전대도 불구하고 글로벌 골드 차이가 1000골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초반에 드래곤 먹은 것도 있고 뭐 인베이드도 있었고 그리고 네. CS 수급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묵 클랜이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용을 해서 사실 지금 딱 5대5로 한타를 붙게 된다면은 그 기세에 밀려서 프라임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직스가 이 다음으로 강력해질 타이밍인 최소 라바돈의 죽은 모자가 나왔을 때 그때면은 뭐 수송도 굉장히 강력하고 버스트 딜도 굉장히 강력해서 징크스에게 스킬이 다 맞기만 하면은 거의 혼자서 솔킬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화력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때까지 좀 CS 우위를 바탕으로 버티면서 성장을 해줘야 되고 프라임 팀은 지금이 기회죠. 사실 막 몰아붙여야 됩니다. 랭가가 이니시 걸고 리신도 막 인셋킥 해주고 쓰레쉬가 끌고 이러면서 지금 뭔가 여지를 주기 전에 게임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네. 직스가 조금 강력해져요. 지금 직스가 아이템이 아테네 부정한 선배 마관 신발 그 다음에 쓸데없이 큰 지팡이 이렇게 네. 가지고 저 쓸데없는 큰 지팡이가 라바돈의 죽은 먼지로 바뀌면 또 한타 양상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묵이 만약에 초반에 안 좋았던 분위기가 다시 좋았던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저 루시안의 선택, 카르마의 선택, 네. 애매해지죠. 네. 앨리스를 가져갔지만 네. 결국 승률이 가장 높은 앨리스와 네. 승률이 가장 낮은 루시안과 카르마를 선택한 네. 이것이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앨리스는 스코어 되게 좋거든요. 3-1-3이에요. 모든 킬이 지금 총 킬 스코어가 7킬 나왔는데 거기에 킬 90% 관여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네. 카르마가 1킬 4데스 3어시고요. 그렇죠. 네. 루시안이 0킬 1데스 3어시예요. 네. 바텀 라인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템은 지금 루시안이 3위일체 흠낫 도란검 롱소드 네. 그 다음에 이제 버서커 광전사의 구나 네 광전사의 구나가 있고 징크스는 4킬 0데스 2어시거든요. 네. 너무 템이 좋죠 지금. 네, 피바라기, 최후의 속삭임, 열정의 검, 광전사의 구나 이렇게 있어 도란검까지. 딜에서 원딜에 있어서는 확실히 지금 그 프라임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미드라인은 거의 지금 템이 거의 비슷해요. 네. 네. 미드는 지금 템이 거의 비슷한 상황. 근데 그라가스는 3킬 2대 3어시, 직스는 2킬 5대 4어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르나 선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보르나의 직스는 진짜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인 네, 네. AP 챔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보르나의 직스 특히 오리안을 가장 잘하고 네. 그 다음에 보르나의 직스도 굉장히 유명한데 보르나의 직스가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트릭스 선수한테. 네, 이거는 네, 라인전에서 실책이죠. 말 그대로 잘못한 거예요. 솔로킬을 당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팀게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정글이나 갱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솔로킬을 계속해서 총 합쳐서 4킬 정도를 바텀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네. 포함해서 그 정도를 내줬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실수. 실수기 네. 때문에 무클레인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죠. 이건 되게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사실. 그런 변수만 주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문도 굉장히 아이템 보유 상황 굉장히 좋고요. 네. 네. 앨리스도 굉장히 잘 큰 상황이어서 탱킹 라인으로 밀어붙이면서 뒤에서 안정적으로 딜만 넣어도 무난하게 타워 밀고 오브젝트 가져가고 스노블링 굴릴 수 있는 조합이었는데 그게 딱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솔로 킬 나오고 그러면서 한타 또 대패하고 드래곤까지 뺏기고. 네. 그래서 지금은 네, 기세 싸움에서는 분명히 프라임 쪽이 좀 앞서가고 있고요. 자, 지금 프라임 선수의 지금 그 미드 트릭스 선수와 정글 레드콩 선수의 PC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다시 재접속을 하는 대로 경기를 속행할 거고 지금 현재는 퍼즈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선수들이 접속되는 대로 바로 이어서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좋았던 분위기, 하지만 그거를 풀어나가는 프라임 옵티머스의 어떤 개인기. 네. 네. 사실 개인기로 뚫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솔로 킬 네. 같은 경우는 개인기, 네,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거든요. 네. 그 능력을 활용해서 지금 게임을 뒤엎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4,400골드 프라임 옵티머스, 그리고 네. 33,500골드. 네. 뭐 골드 차이 거의 나진 않습니다만. 네. 굉장히 초반 3,000골드면 굉장히 큰 차이였는데. 네. 그게 지금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기분은 프라임 옵티머스가 거의 승기 잡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거고 네. 묵은 경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간다 약간 찜찜한 이런 상황. 거기다가 아까 이성호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탐루루 선수의 멘탈이 지금 온전히 있을지 네.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퍼즈 동안에 굉장히 잘 달래줬어야 돼요. 아, 네. 예. 최선을 다해서 달래줬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클레인 입장에서도 퍼즈 걸린 게 괜찮았을 수도 있다. 예, 네, 화면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텀 라인에서 그 카루아를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맘먹고 들어왔고 네. 그걸 받아치는 게 지금 계속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쨌든 난 더 딜을 넣을 것이다. 좀 더 앞에 있고. 그게 쓰레쉬와 그 징크스의 연계에 계속 좀 당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전체 한타로 넘어갔을 때 이 카르마가 어느 정도 활약해줄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죠. 카르마 장점 자체가 라인전의 강함보다는 라인전도 강하긴 강하지만 기습적인 인시가 되게 강하거든요. 아, 이동속도를 활용한 네, 기습적인 네. 인시가 가능한데 네, 그리고 근데 그 아이템 자체가 원래 슈렐리아 몽상과 옵션이 똑같은 네. 승천의 부적. 네, 승천의 부적이라는 아이템을 활용하면서 원래 카르마의 이동속도 극대화 능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아이템 빌드를 보시면은 수정 조각을 갖죠. 네, 주문 것부터 네.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오는 그 변수는 지금 약간 아쉬운 상황이네요. 무조건 지금 무클레인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가져갔어야 되는 조합이에요. 전체적으로 카르마가 중반에 저런 강력한 AP를 통해서 직스와 함께 라인을 계속 밀면서 뭔가 먼저 계속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뭐 루시안의 근육기도 포함을 해서 저런 식으로 밀린다기보다는 이니시에이팅 주도권도 먼저 갖고 네. 타워에서의 대치 주도권도 먼저 갖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스노볼링 굴려가야 되는 조합인데 불구하고 그게 도중에 확 끊겨버리니까 풀이 확 죽으면은 사실상 다시 복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는 만약에 징크스 궁으로 블루스틸 당했으면 네, 엄청난 기분이죠. 정말 기분이 이게 지금은 또 완전히 기세 싸움이 돼버려가지고요. 게임이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쵸.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한타 딱 한 번이면 이제 확 달라지거든요, 진짜. 쾌행한 상황. 여기서 어느 쪽으로 기울든지 한 번에 확 기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프라임 옵티머스 대 묵의 대결. 1경기 12킬 대 7킬. 글로벌 골드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만 1000골드 정도 차이 나고 있어요. 초반에 인베이드에다 정말 허무하게 3킬을 당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잘 하지 않는 실수였는데, 네. 그냥 묵 선수들도 아 이거 내가 실수, 아 이거 내가 조금 실수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말하긴 했을 텐데, 네. 그 실수 하나로 지금 경기가 많이 힘들어졌어. 자, 그래도 일단은 탑룰러 선수의 문도는 굉장히 잘 컸습니다. 그쵸. 글로벌 골드 차이에 비해서 CS도 굉장히 잘 먹었고, 네. 아이템 보유 상황도 지금 랭가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무게 변수는 이 테키아 선수의 원딜의 템이 좀 더 나와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먼저 싸운 거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프라임 팀도 뭔가 기세를 가져왔다라고는 하지만은 엄청나게 앞서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무클랜 입장에서도 먼저 뭔가를 해야 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먼저 뭔가 주도를 하고 대치를 하고 이니시를 걸기에도 찝찝한 상황이라서, 적어도 지금 딜러 라인의 템이 하나 둘 정도 나올 때까지는 그냥 조용히 뒤쪽에서 파밍을 하자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직스도 라바더 죽음 보좌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루시안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최후의 속성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싸움을 하기 싫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먼저 드래곤 가져가나요? 수직까지 잡을 때 있다는 판단인가요? 이게 여기? 이것도 먼저 정말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랭가 궁극기로 이니시 연락하죠. 네. 자, 이거 서로 힘든 서로 부담돼 시야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야 이거는 뭘까? 묵은 싸우자는 건가요? 계속해서 자 이거 순식간에 잡았어요. 잡았어. 이게 지금이 중요하죠. 자, 고치. 근데 정면 빠졌고요. 자, 직스 공까지. 자, 어떻게 되나요? 무슨 약간 프라임 약간 달린 망설였죠. 망설였죠. 프라임 살짝 망설인 팀을 타서 과감하게 랭가 들어왔습니다만. 네. 랭가 살고요. 직스 딜 지금 중요하죠. 자, 이제 잡아냈습니다. 잡아내고. 네. 루시안 여기서 더 죽을 네 죽진 않네요. 와 이거 프라임 옵티머스가 오 제이티엔지 선수 이거는 저게 한 방에 죽네요. 네. 지금 예, 무기 뭔가 싸움을 잘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이득까지 간 건 프라임이에요. 드래곤 가족 텔레포트로 야 민병까지 할고 저거 잡히면 루시안 아 이것 좀 보라수 마나가 없어요. 마나가 없어요. 전멸도 없거든요. 이거 마무리 되겠죠? 네 이거 문도 전멸 빠진 문도도 아 마무리 돼요 것 같은데요. 아 결국은 뭘까요? 루시안의 딜이 부족했었던 걸까요? 네, 일단 루시안이 딜을 제대로 넣을 구간도 잘 안 잡도록 랭가가 굉장히 잘해줬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딜 차이가 지금 심했죠. 네. 확실히 그치가. 활용면에서 네. 데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왔네요. 방금 한타에서는 아 네. 분명히 싸움 구도는 잘 만들었는데요. 잘 만들었죠. 무기 네. 네. 무기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결국은 킬을 가져간 거는 프라임 옵티머스. 이유를 분석해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루시안 딜이 부족한 거 이외에는 네.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뭐 클랜이 한타를 오히려 걸었거든요. 걸고서 싸우는 각도도 잘 잡았고 오히려 대려 물었으나 프라임 옵티머스가 카이팅 카이팅 하면서 대려 잘 받아쳤죠. 한타에서 이렇게 맞먹고 무기 먼저 들어간 한타에서 이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싸움의 주도권이 이제 확실하게 프라임 옵티머스한테 넘어가 버렸습니다. 함부로 싸움을 걸 수 있을까요 이제 무클랜이? 지금은 못 걸죠. 네. 아이템 보유 상황이 한 쿼트에 더 차이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징크스도 일용공위까지 나왔고요. 루시아는 아직까지 최후 속삭임이 나오지 않은 상황. 템이 원딜 템 차이가 좀 심하게 납니다. 루시안이 원래 체열 속삭임을 더 빨리 뽑으려고 했으나 돈이 부족해가지고 광전사의 군을 방금 뽑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체열 네. 속삭임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딜량에서 봤을 때는 징크스가 루시안보다 조금 더 위에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너무 우월하죠. 네, 데미 차이 면에서 지금처럼 쓰레쉬, 그라가스, 네. 랭가가 징크스가 딜을 넣기 좋게만 만들어주면 징크스가 가지고 있는 그 터렛을 파괴했을 때라든지 적을 잡았을 때 이속이 갑자기 빨라지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날아다닐 수 있는 그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에 확 물어서 죽여야 돼요. 그게 결국에는 직스의 스킬이 다 완전히 프리트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사실상 뭔가 엄청난 접근기를 가지고 확 달려들 수 있는 챔프가 없다 보니까 문도도 그냥 걸어가면서 계속 뭔가, 시간 던지고요. 네, 뭔가 사냐의 네. 전율 스킬로 지금 루샹 들어갔죠. 자 그래도 아, 네, 아 네. 랭가 너무 단단해요. 네, 랭가가 단단한 건지 아니면 딜이 부족한 건지 들어갔다가 랭가는 체력 한 3분의 1 정도만 빠지고 다시 본대 복귀합니다. 무클레에서는 아쉬운 게 조합 자체가 앨리스 고치 말고는 CC기를 연결할 네. 게 아예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잘라먹기를 시도할 때 원래 CC기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큰 변수도 못 만들어내고 있죠. 자 문더가 어쨌든 시선 끌어주고 바텀라인 쪽으로 라인 푸시해놓고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바론 쪽에서 뭔가를 노리나요? 일단은 그냥 사냥 랭가를 다섯 명이 동시에 1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딜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느낌상 지금 가장 딜이 안 나올 시기죠. 사실 이 구간을 어떻게 무클랜이 잘 버텨서 템이 서로 나올 때까지 버텨나가느냐. 네, 그냥 뭔가 한 방을 노려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글로벌 격차가 계속해서 좀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지진 않을 것 같고요. 많이는 확 역전하고 그냥 일반적인 파밍으로는 그럴지는 않을 것 같고 오브젝트 싸움이나 이런 데서 최소 뭔가 하나 이득을 봐줘야 되긴 한데 상황이 굉장히 애매하죠. 쉽지가 않죠. 네. 문도가 그래서 뭔가 스플릿 푸시로 좀 밀어놓고 하고 있는데 문도 없이 한타가 지금 성립이 아예 안 됩니다. 뭘 하던 간에 결국엔 딜이 모자라요. 한타를 열어도 뭔가 한 방에 녹일 만한 딜도 지금 없는 상태고 저런 조합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 확 무너진 조합이거든요. 와~ 와~ 잘해요. 그리고 프라이. 앨리스도 물렸어요. 앨리스도 이거는 정말 활용해서 그만하시겠죠. 뒷수공은 네, 제대로 막히긴 제대로 했습니다만 루시안 딜이 못내 아쉽습니다. 후속 딜만 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거든요. 네. 뒤에서 루시안이 프리딜 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루시안 딜이 너무 아쉬워요. 단단합니다. 랭가가 너무 튼튼 내가 죽질 않아가지고요. 그렇죠. 루시안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네, 방금은 좀 많이 무리했긴 했었죠. 네. 내려 리신 이거 리신 잡히네. 아, 마무리하고요. 여기저기서 랭가 리신 이것도 문도 잡히죠. 네 이거는 네. 경기가 거의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느낌인데요. 네. 약간은 이제 포기한 듯한 이런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탐루르 선수의 약간 전형적인 스타일. 아, 근데 탐루르 선수가 지금은 전혀 사실 뭐 못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무난하게 네. 탑라인 굉장히 제가, 잘해줬는데 네. 방금 전에 문도는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쵸. 이제 혼자 죽어준 거기 때문에 이게, 네. 지금 나간 적신호가 이제 나갔다. 이거 빨리 붙들어줘야 돼요. 네. 지금 문도가 희망인데 나가면 안 되거든요. 네, 뭐 이럴 때라면은 사실 뭐 보신다 미드가 잘 컸으면 형 괜찮아 내가 캐리해줄게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문도가 제일 잘 컸어요. 그러니까 그 붙잡아줄 팀원들이 네. 없거든요. 네. 아, 네, 정말 활용해. 이것도 정말 없지만 그쵸. 살아가겠죠. 네, 엘리스 살아가네요. 형 미안해가 되거든요. 징크스가 지금 딜이 너무 세기 때문에 랭가 단단하고 징크스 딜 좋고 그라가스도 딜 좋은데 직스가 다섯 명한테 공을 다 맞춰요. 다 맞추는데 계속 딜이 없어요. 네. 자, 그나마 사용 성공. 여기서도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에서는 빠지지 않고 콜이 나오겠죠. 네. 이게 바론이 위험할 수도 있어서 대치 너무 오래 하지 말자 이런 콜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문도가 궁을 쓰면 빠져버리면 그만이다. 미드 19킬 대 7킬 뭐 킬수에 비해서는 글로벌 제가 정말 얼마 나진 않습니다만 그렇죠. 무클랜이 진짜 잘 버티고 있는 거긴 해요. 어떻게든 직수로 계속 수성하면서 CS는 꾸역꾸역 먹으면서 지금 CS는 다 압도하고 있거든요. 징크스를 제외한 나머지 라이너들이 잘 크고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드래곤 가지고 굉장히 좋고요. 문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죠. 의외로 지금 글로벌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킬 차이는 12킬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시즌 3만 하더라도 후반에서 드래곤 잡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네. 이런 상황이 지금은 또 달라졌습니다. 드래곤 잡으면 돈 많이 줘요. 바론을 시도하나요? 바론 시도하나요? 네. 지금 바론 딜은 찢어져 있습니다. 엄청 잘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예, 징크스가 지금 너무 잘 컸기 때문에 그라가스도 잘 컸고 몰라요. 네, 이거 무난하게 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냥 바론 간 거 같은데 정도지. 문도가 후반에는 없어서 이건 그냥 먹겠죠. 네, 그냥 먹네요.
그냥 게임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드래곤도 가져가고 바론까지도 가져가고 이제는 한타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한 번 더. 아 누구시야? 이거 절대 끊기면 안 되는 게 잘리죠. 지금 상황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네. 이거 와 이거는 방금 네버다이 탐룰루 선수가 뛰쳐나갈 네.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방금 세키아 선수의 리신 음파를 피하는 무빙이 되게 좋았는데 네. 맞았으면 죽었거든요. 전멸이 없어가지고. 네, 방금 세키아 선수 무빙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이유가 직스 때문이에요. 직스가 어떻게든 CS 먹으면서 코어템 지금 3코템까지 올렸고 사실 저템 나왔을 때 직스가 가장 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든 수성을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기는 한데 자 이거는 네, 지금 일단은 뭐 라인 클리어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나의 복수. 아 네. 네. 바론까지 있어서 힘들어요. 네. 힘이 너무 네. 강합니다. 자 그래도 문도가 직수 구멍! 지금 엄청 셀 때에요! 이거 카이팅하면서 싸우면 좀 힘들죠? 자 여기서 뭔가 생각하면 이럴 때 뭔가 인실할 수 있나요? 때... 랭가 들어가고요. 근데 랭가가 너무 단단하네요. 랭가가 너무 단단합니다. 네. 이거, 이럴 때 진짜 아쉬워지는 게 승천의 부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동 속도로 붙기만 하면 되는데 네, 승천의 부적으로 문도가 달라붙어서 징크스의 딜만 어느 정도 방해해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랭가를 한 타임만 버텨낸다면 그나마 좀 아 근데 바론도 좀 크고 예 너무 아쉽네요. 아 랜턴 야 뭔가 만드나 했습니다만 결국 잡아내지 못하고 직스가 잡혔고요. 네. 그래도 어찌됐건 억제기든 한 타임 버텼습니다. 지켰어요. 네. 그러나 글로벌 골드는 이제는 꽤 많이 벌어집니다. 1000, 2000 사이에서 있다가 이제는 한 3500 이상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딜 간의 아이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루시안이 몰락한 왕의 검이 나오긴 했지만 징크스는 집에 가면은 무한의 대검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그럼 활용만 해서 너무 많이 차이 나죠. 징크스가 첫 출전입니다. 네. 챔스, 챔피언스, 온게임즈 챔피언스 그리고 나이스게임즈 NLB 합쳐서 지금 징크스가 첫 출전인데 맹활약 쓰레쉬와의 궁합이 네. 와 쓰레쉬와의 궁합을 딱 보니까 이거는 아마추어들도 보티오로 우리도 저거 해볼까? 쓰레쉬가 사행 선거 맞추면 네. 트랩 깔고 점화 걸고 딜 딱 넣고 잡고 네. 어떻게 됐건 지금 징크스가 차이를 커버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긴 한데 네. 예, 루시안의 템만 봐도 몰락한 왕의 검 간 거 자체가 일단은 랭가가 한번 달려왔을 때 한 턴 버티면서 살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저거는 네. 한 턴 거리를 벌려가지고 어떻게든 딜을 넣으면서 생존에 좀 중심을 둔 아이템들이고 그에 반면에 직스는 그냥 극공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를 물 챔피언 자체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저런 식으로 아이템을 올리는 거고 네. 저랬을 때 만약에 이동 속도나 이런 걸 차이로 인해서 문도가 징크스한테 붙어서 막 5대씩 던지면서 슬로우를 거는 거가 아닌 이상 지금 근데 카르마가 승전의 부적을 갔기 네, 때문에 이제는 갔어요. 예. 본템을 바꿨죠. 그쵸? 네, 승전의 부적으로 잠정적인 딜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기려면은 바론 빠졌을 때 먼저 걸어서 징크스 녹여야 돼요. 그거 말고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폭킹으로 카이팅하고 있죠.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문도는 네. 그냥 퓨어 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가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아예 없습니다. 네. 자 음파 이거 들어가도 되죠? 들어갔죠? 네. 루시안 찾는데 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한 타 벌어졌죠 지금. 자 여기서 그리고 지금 직스가 지금 뒤를 못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직스는 맞지 않지만 네. 앨리스가 녹아요 그냥 차이죠. 와 자 그래도 루시아가 루시안이 그래도 징크스 때문에 아 됩니다. 징크스 루시안이 그래도 잘 버텼는데 랭가가 물면은 징크스 아 그러니까 직스와 루시안은 도망쳐야 되는데요. 자. 지금 문도 무시합니다 그냥. 게임 거의 글쎄요 이거 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나요? 직스가 워낙 세긴 해요. 네, 수성 진짜 좋은 챔프긴 합니다. 아 밀진 못할 것 같은데요. 오 직스 네, 워낙 이거... 세긴 해요. 네. 막 던지네요. 됐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직스가 아무리 망했다 한들 지금 파밍 차이 네. 기본 파밍 차이는 지금 100개씩 차이 나거든요 그라가스랑. 그래가지고 그 성장 차이로 지금 타워를 한번 지켜내긴 하네요. 네. 직스의 네. 힘으로 네. 아 딱 지금 저 체력이 거의 다 빠져있거든요. 네. 저만큼의 지금 징크스와 루시안의 뭐 딜 차이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쉽습니다. 야,
약간 데미지 차이로 잡아내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랭가는 워낙에 네. 지금 루시안을 잘 물고 있고 네. 분도는 징크스를 못 물고 있고 물 수가 없죠. CC기가 없어가지고 물 수가 없죠. 거기다가 쓰레쉬 랜턴으로 한 번 더 살려줄 수 있거든요. 네. 그 점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못하죠. 분도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그냥 징크스가 툭툭 치다가 어시스트 받고 이런식으로 증가하면서 그냥 문도 무시하고 앞으로 와서 딜라인 다 녹였거든요. 네. 그 차이입니다. 랭가가 물면은 지금 랭가는 두 명의 커버가 가능해요. 직스와 루시안 둘 다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붙으면서 그런 반면에 징크스는 문도가 오더라도 그냥 프리디를 거의 넣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딜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문도가 아무리 뭐 10초 20초 버틴다고 하더라도 지금 딜러 라인 자체가 딜을 아예 못 넣는 상황에서 한타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지금 드래곤 가져가면서 실력 꾸역 먹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프라임 옵티머스 팀은 탑 2차 타워 두드리고 있어. 아 이거 나름대로 용을 주긴 했지만 더 큰 이득을 취해 갑니다. 시즌4에서의 특징이 역전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40분 굉장히 장기전이거든요. 40분이면 네. 장기전으로 가면 가서 서로 풀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버티면서 무클레는 원딜러 루시안의 코어템 맞춰가고 후반 한번 도모해 봐야 될 거예요. 네. 역전이 잘 네. 나옵니다. 시즌4는 템이 뭐 차이가 없어진다라고 할 때가 대충 한 7천 골드 7만 골드 정도 차이가 났을 때부터 그냥 이제 한방 싸움이다. 사실 시간적인 측면도 그렇고 템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게임이 안 끝났다는 것 자체 좀 희망적인 생각을 해줘야죠.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그 이상의 희망적인 생각을 품기에는 좀 징크스의 템이 많이 아무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역으로 얘기한다면 프라임 옵티머스는 네. 허무하게 만약에 징크스가 전사했다 이러면 확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구도를 과연 줄 것인가.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한 번에 녹일 수 있을 정도의 딜이 직색에서 뿜어서 나올 것인가가 차이가 나죠. 지금 그냥 징크스가 죽지만 않으면은 그냥 한타에서 지진 않을 정도로 게임 너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랭가 상해 전율 네 파르마 그냥 이니치 걸어버리죠. 아 수도 폭발 세요. 파르마가 너무 자 문도 오긴 했지만 이거는 징크스 징크스 놓고 시작하네요. 카르마가 죽었어요. 지금 직스는 궁각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5대4가 되면은 또 난 못하지. 그래도 앨리스는 불량이 처단한다. 노루 선수 잘하긴 잘합니다. 보르나 선수 노루 선수 잘해요. 한 번 더 낚시하고 있죠. 지금 목 선수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위험해요. 문도 맞았어요. 맞았지만 그냥 문도 녹여버리죠. 쐐기를 박아야죠 지금은. 자 여기서 녹아요. 문도가 녹아요. 다 녹여야 됩니다. 징크스? 징크스를 잡은 징크스가 위험하죠. 루시안 와 루시안 용해 이겨. 잡기 전에 다 죽이네요. 네. 징크스가 와 방금은 징크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리신 선수가 방어를 활용해서 용의 일격으로 살려주는 게 진짜 방금 되게 슈퍼 플레이가 나왔네요. GG가 나온 것 같네요. 네. 네 방금 전에 멋진 장면 나오면서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던 분위기를 역전해내는 성공을 합니다. 프라임 옵티머스가 1경에 가져옵니다. 1대0 앞서 나갑니다. 네. 지금 1경기 네.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박빙이었고요. 약간 프라임 옵티머스 팀이 초반 흐름 자체는 안 좋기도 했지만 용을 두 번 준 건 되게 좀 아쉬웠다 플레이가 많이 좀 남았거든요. 네. 아쉬운 플레이 많이 남았었는데 이게 라인전 페이지가 끝나고서 한타 페이지 5명 이렇게 뭉쳐가지고 운영하는 거 봤을 때는 되게 좀 깔끔한 운영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성 해설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경기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좀 신기한 경기이기도 했어요. 킬 차이가 막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따라가는 모습이나 전체적으로 그만큼 박빙이었다라는 의미겠죠. 사실은 킬 스코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CS는 또 한쪽이 또 이기고 있고 네. 네, 뭐 이긴 것 같다가도 또 개인적인 슈퍼플레이로 또 그걸 판을 역전시켜주고 네, 이런 경기 자체가 되게 오랜만에 보는 양상이어서 좀 신선한 경기였네요. 무클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겠지만 프라임 팀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요즘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확실히 지금 일단 미드, 정글, 탑, 무게 어떻게 보면 이 터줏대감 3명 네. 이 3명은 강력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텀라인이 네. 약간 밀렸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네. 구멍이 조금씩 보이는데 거기를 막 후벼파서 결국 징크스 지키기가 네. 성공해서 한타 때 역전을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프라임이. 네. 네.
이거를 이 경기에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경기 때 이러면 징크스를 밴을 해야 될지. 네, 그게 되게 애매해지죠, 사실. 아, 이게 재밌어지는 거죠. 징크스를 밴을 해야 되느냐. 페널티 많거든요. 근데 징크스를 밴을 해야 되나? 이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제 이 경기는 밴픽서부터 정상적인 밴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떤 식으로 양 팀이 또 해법을 찾아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택 NLB 16강 D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